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이널컷 프로를 이용해서 처음 이제 유튜브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의 파이널컷 프로를 이용해서 또 제 템플릿을 이제 중간중간 또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눔을 했던 템플릿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제 통합 그 템플릿 팩, 유튜브 스타터 패키지 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했던 템플릿 팩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종류만 해도 5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막 타이틀도 있고요. 그다음 뭐 제네레이터 그래픽 타이틀도 있고, 그다음 트랜지션, 그리고 또 트랜지션 말고도 이제 또 뭐가 있죠?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템플릿들이 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이 여러분들 또 영상을 만드는데 파이널컷 프로 또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이제 이 템플릿 팩들을 한 번에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시키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또 쉽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좀 재미있고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템플릿 나눔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것들을 이제 비워야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 템플릿 팩 한번 공개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그런 템플릿 팩들 뭐 이렇게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나누고 이런 또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템플릿 팩들 그동안 좀 반응이 좋았던 마블 인트로 템플릿 팩을 비롯해서 카카오톡 채팅 템플릿 이런 뭐 다양한 그런 템플릿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상 설명란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에 블로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의 그 빠르크의 3분 강좌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파이널컷 프로 강좌 그리고 모션5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템플릿 파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션 템플릿 폴더를 이렇게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제가 모션 템플릿 폴더를 마련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파인더를 여신 후에 동영상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 동영상 폴더가 이 사이드바에 뜨지 않으신 분들은 이 파인더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 환경 설정을 클릭하셔서 이쪽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왼쪽 사이드바에 동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션 템플릿 폴더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끌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모션 템플릿 폴더가 있으신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대치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대치 옵션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템플릿 파일들이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치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이펙트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펙트에 이렇게 있으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더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템플릿이 모두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템플릿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